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해 말고 그 전전해쯤에 꼭 사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태극신당입니다. 대운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일반인이 좀 느낄 수 있는 뭐 증상? 증상이라 그래야 돼요? 아니면 현상? 어떻게 설명해야지? 이거 좀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네. 전해 말고 그 전전해쯤에 꼭 사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. 금전, 막 사람, 뭐 이런 거를 막다 쓸어버리는 거야. 잘 되기 전에 꼭그 전전해. 그 다음 해 이제 대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다음 해가 되잖아. 그럼 그쯤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풀리지는 않았거든? 근데 꼭잘 풀리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져. 혈색이 좋아지고, 얼굴이 빛이 나고. 그리고 또 내가 집안에서 갖고 있었던 캐캐묵은 물건들 있잖아요. 싹 정리하게 돼.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? 내가 여기 전자에 말했잖아요. 그 상황들은 풀리지가 않았어. 근데 갑자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. 이제부터 내가 뭐잘될것 같고, 막 용기가 생기고, 이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 거야. 약간 고민과 스트레스가 그냥 서서히 없어지는 거네요. 응, 맞아요. 막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조금 잦아들어요.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겠죠. 그쵸, 그쵸. 생각이 좋아지고 내가 여태까지 뭐 관리했던 것도 다 정리하고 내가 묵어놨던 것도 다 정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이 어쨌든 간 조금 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건강도 당연히 조금씩 좋아질 것이고. 그런 게 내가 봤을 땐 대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. 대운, 이제 저희가 다니다 보면은 대운의 주기가 뭐 1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얘기가 네, 있잖아요. 맞아요. 10년에 한 번씩 와요. 그쵸. 근데 이제 대운 얘기를 했으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. 네. 귀인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, 네. 귀인, 뭐, 귀인을 만난다? 귀인은 그럼 또 어떻게 알아봐요? 귀인. 그거는 네. 귀인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, 안 좋은 사람이냐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와서 아, 물어보세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상담을 해주세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거의 판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. 아, 내가 내 기준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, 진짜 사기꾼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혼한 명인 사람들도 되게 그쵸, 많고, 그쵸, 그쵸.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되게 젠틀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? 네.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귀인, 내가 지금 말한 대로, 선생님 말했는 대로 얼굴이 삐까뻔쩍하고요, 언행도 좋고요,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귀인이 아니었어요, 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귀인을 알고,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상황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요. 정답이네요. 네, 여기까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대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대운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.